자,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코로나는 좀 괜찮으세요? 예,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아, 바깥 활동이 다행이네. 우리 시작됩니다. 외채팅방에 걱정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아유, 코로나 고맙습니다. 어떡하냐고. 예,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자, 하여튼, 어제 얘기부터 잠깐 들어갈까요? 아, 예. 예. 먼저 이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파주 일대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까지 드론이 그냥 휘젓고 다닌 모양인데 말이죠. 예, 이게, 11월 24일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다 그러고 언제 안 하는 거본적 있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런 말을 썼죠. 뭐, 듣기엔 좀 거북하시겠습니다만,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서 해 먹을 때는 서울은 관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는 서울이 관역이다 이렇게 사실 말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한다고 하고 안한걸 봤냐, 이건 이제 최근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또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우리가 북의 어떤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서울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정찰을 해서 나름대로 마음먹은 시기에는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이제 실증하는 군사적 흐름이라고 전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왜 무인기냐?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의 그 전쟁 양상이 굉장히 드론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론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그 드론이 무슨 몇십억 원짜리 이렇게 최첨단 드론이 아니고, 불과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심지어는 300만 원짜리, 이렇게 또 민간에서 쓰는 드론, 이런 중저가의 드론이 대활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우리가 뭐 전략 자산을 도입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이래서 전쟁을 요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의외로 투박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드론의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북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또 이게 북에서 날아온 항적을 다 추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뚝 나타났다가 아주 유유히 휘젓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측이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말하자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뭐 실제로 자동차 속도보다 빠를 것도 없는, 느릿느릿하게 날아오는 저거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어떤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면은 큰 어떤 허점이 노출이 된 것이죠. 이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제로라고 봐야 돼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사건을 종합해 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때. 말만으로 안보를 하는 어떤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한 안보 상황에는 대비를 잘 해요. 예를 들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핵실험을 한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대응을 잘하는데 이 매뉴얼에 안 나오는 약간의 어떤 그 이상 상황만 발생해도 그대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뭐 좌충우돌 그야말로 그 마비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그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급격히 그냥 무너지는 듯한 양상. 이게 제가 안보건 아니면 사회건 간에 참사에 약한 정부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 정부가 앞으로도 참사 내지는 안보 위기에 있어 무능함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는 참사에 취약한 정부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의원님, 이게 안보 문제는 이게 결코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이건요. 네. 이거 어떻게 믿고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들이 지금 깜짝깜짝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냥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야 무인기 뜬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 근데 무인기가 꼭 세대하고 착각하기 좋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2m 남짓 되는 비행체다 보니까 예. 육안으로 보도 이게 어렴풋이 보이지만 예. 레이더로 보면 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할 만한 이런 어떤 그 저기 뭐 비행체는 뭐 서울 상공에 쎄고 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인기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상공에서 우리를 정탐하고 염탐하고 있다. 이런 공포를 강요하기에 또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그 북한의 무인기가 그 청와대 상공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추락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카메라를 수거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이때 그 국가정보원이 그 사진을 무단으로 조선일보에 제공해가지고 절대 보도돼선 안 되는 사진이 보도된 사건이 예,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조선일보하고 정부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강남 아파트 빌딩 사이에 다 돌아다닌다. 네, 청와대 상공까지 와서 촬영당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버렸어요. 조선일보가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 사진 공개는 북한의 정보를 알려주는 이적 행위라고까지도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조선일보가 사진 발표를 강행해버린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놓고 예. 막상 대비책을 세우려니까 대비책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 무인기 성능이 과장됐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을 내 걸쳐가지고 이 수거된 무인기의 성능을 재현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네.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없던 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것을 국민에게 공포를 강요하는 어떤 겁박하는 무기로 또그 공포를 부풀리고 과대포장하다가 또 언제는 이게 뭐 저기 별거 아니고 구닥다리기 때문에 위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관심 밖으로 밀쳐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왔다 갔다 하고 정책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2018년이 이제 넘어서야 평창 올림픽하고 그러면서 다시 드론에 대한 우리 대비가 서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윤석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전인 정부탄만 해요. 훈련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아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리고 뭘좀 제대로 알아보셔라. 글쎄 말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할 무렵입니다. 네. 그 20대 국회가 이제 2016년에 개회하고 네. 평창올림픽하고 이럴 때, 네. 제가 육군에 가서 시범도 받고, 또 국정감사 때 가면은 그때 그 육군참모총장이 김영우 대장인데, 예. 이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게 드론보부대였습니다. 육군이 아주 혁신적인 그 과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폭 드론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어떤 드론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계룡대 국정감사 가서 직접 참관을 했고, 아니,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 육군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드론 잡는데 제일 좋은 게 드론이거든요. 뭐 드론은 전투기나 헬기로 잡는 게 아니라, 같은 드론이 잡아야 제일 효과적인데, 그런 거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전방에 사단장, 군단장, 뭐 이런 어떤 주요 지휘관들이 드론 대책 그 전술 토의하고 대비 대책 만드는 게 제일 시간 많이 썼던 그래요? 과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또 평창 올림픽 전후에는 경찰과 군이 공히 네. 드론에 대한 테러 대비 훈련을 했고, 아니 허구한 날 드론 얘기했지 왜 5년 동안 뭐 전모하다 훈련이 이게 뭐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문 정부 일단 두들겨 패는 게, 네. 자신의 어떤 기본 과업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 의원님 쭉 설명해 주셨는데, 2018년에 이제 드론 부대가 창설되고요. 네.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하고 훈련도 했는데, 왜 지금 그 합참과 군은 그
드론 날라왔는데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전투기 뭐 헬기 띄우고 아니, 그런 걸 그러니까, 했습니까? 이 정보의 색깔인데, 네. 이 정보가 그 북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조는 압도적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미사일 한발 쏘면 우리는 세 발을 쏴라. 네. 그런데 막 30발, 40발을 쏘니까 이때는 또 너무 많아 대응을 못했지만, 네. 그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작게 모기 파리처럼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 대응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그렇죠. 정확하고 경량화된 대응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아니, 파리를 파리채로 잡지 망치로 잡습니까? 또뭐 부엌 칼로 잡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압도적 대응이라는 어떤 그 저기 하나의 고정관념에 구속이 돼서 네. 전투기 헬기 다 띄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파리를 망치로 잡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아무 소용없고 말이 안 되는 이걸 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대응은 네. 합참이 뭔가 대대적인 대응을 했다는 이런 흔적 남기기였지. 한번 놓친 드론은 전투기 헬기로도 못 잡는다.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각하 뭐 보여준 거군 결국은. 아니, 결국 그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응에 대해 가지고 정작 대응을 해야 될 어떤 드론 부대라든가 또는 정안 되면 방해 전파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같은 게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드론을 잡으려면은 그 드론을 통제하는 운용 기지하고 통신을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드론이 방향을 잃고 추락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어떤 그 통신 작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네. 가벼운 대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소프트 킬, 즉 네. 어떤 부드러운 방식이 아니라 하드 킬, 뭘 엄청나게 출동시키는. 그런데 출동해서 못 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좋은 어떤 그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지만은 그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까지 드론이 휘젓고 다녔다는데 용화대도 촬영해 갔겠네요. 국방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얼마든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에, 제가 그 당시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비행금지 구역을 재설정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아마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이랬는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일정 정도 그 드론의 어떤 감시 범위에 용산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 집무실 이전의 당위성도 다 재평가돼야 될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왔어요. 예. 그리고 그 북한의 드론 성능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용산에 대한 방어 대책이 과연 존재하는지 이 점도 의문이죠.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건 사용하지도 않고 이게 예. 하여튼 국방 안보 위기관리 시스템이 진짜 엉망도 이런 엉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또세 대를 갖다가 그 무인기로 글쎄 인해가지고 말이요. 전투기까지 추격을 시켰다. 이래 되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참 진짜. 이런 부분도 좀 차분하게 얼마든지 볼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요즘 계절이 바뀌면 또세 대가 얼마나 많이 날아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마다 계속. 지금 뭐 서울 하늘 어느 때라도 봐도 기러기 날아가는 거다 보이는데, 다 무인기인 줄 이런 알아. 거에 다 대응해야 될 판이라면은 뭐 네. 그나마 주간이니까 빨리 셋대로 인정하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야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진짜 야간에 그러면 진짜.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대혼란에 빠졌다. 이게 어떤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응이 빚어내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좀 침착하게 네. 상황을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저 뭐 지난 정부 두들겨 패고 압도적 대응을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그게 제일 대통령의 문제군요. 예 대통령의 어떤 그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즉 군사적 합리성이 이제 잠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군요. 자,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긴급 소집되는 것 같은데. 합참이 나오겠죠? 합참 관계자들이? 언님? 예, 합참 관계자가 나오고 네. 또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뭐 하나도 그 훈련 안 했다. 이것도 실상이 밝혀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또 군의 그동안의 드론에 대한 어떤 대책들 다 그동안에 있었다는 거 밝혀질 거고,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군에 대한 대응 전력을 국회가 내년도 예산 그 심사하면서 문제, 50%나 삭감해버렸다. 글쎄 말이에요. 자, 이거 사실 여부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겁니다. 우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하는데 그 상임위의 예산소위위원장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었으면 민주당 좁혔을 거예요. 근데 좁히려고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왜 삭감했느냐, 그러면은. 보니까 이게 사업이 이런 북한 무인기 잡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 네. 해군의 무인정찰기 사업입니다. 해군 함정에서 쓰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업이고. 네.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안된 상태로 기본 계약이 안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내 그 기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금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부하고 합의해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액, 불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산에서 빼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무인기 사업이고 중요하니까 50%만 삭감하겠다. 이래가지고 정부하고 합의해서 조정한 예산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 무인기 대응 전력을 50% 삭감해버렸다. 아주 호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국방부도 다 동의한 걸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저러는 거 보면은 어쩌면은 어떤 그 정부의 자기가 수반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자체도 꼭 남의 정부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지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부입니까? 자기 정부가 깎은 걸 가지고 왜 국회 탓을 하냐고요. 김건희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글쎄. 자. 아니,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서 깎은 겁니다. 이게 왜 예. 남의 탓을 합니까? 네. 국회가 뭐 어쨌다고 그런 예산을 올린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이, 참. 지금도 그 인터뷰 하시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콜록콜록 기침도 아, 예, 하시고, 언니. 아직까지 완전치가 않네요. 아이고, 참. 좀 쉬시고요. 건강 예. 캐치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의원님. 그날까지 충분히 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1월 2일 날 우리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파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